하와이에는 그 유명한 와이키키가 있는 오아후 섬 외에도 마우이, 빅 아일랜드, 카우아이 등 8개의 주요 섬과 100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섬마다 매력이 다른데 그 중에서도 마우이 섬은 여기가 지구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할레아칼라 국립공원과 해변을 끼고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 또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의 매력이 있는 곳으로 오아후 다음으로 빅아일랜드와 함께 많이 찾는 섬입니다. 휴양하기 좋아서 포시즌스, 또 하얏트 계열의 안다즈, 리츠칼튼, 페어몬트 등 럭셔리한 호텔들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세련된 분위기로 신혼여행객들이 1순위로 선호한다는 안다즈 마우이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호텔 입구에서 로비까지 길게 뻗은 이 길, 영상으로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또 설레는데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로비에 도착하면 하와이 자연을 한가득 담은 탁 트인 풍경에 심장이 나대기 시작합니다. 체크인 시에는 로비 소파에 앉아있으면 웰컴 음료와 시원한 물수건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이제 객실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호텔형 가장 기본 객실인 리조트뷰 트윈룸에 숙박하였습니다. 방 크기는 35에서 39제곱미터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이트와 우드의 조화로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에 창밖으로는 울창한 나무가 보여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도 있고요. 트윈룸에는 퀸사이즈 베드가 두 개인데 너무 편안해서 머무는 내내 정말 잘 잤고 크기도 넉넉해서 아이 있는 가족분들 오셔도 여유롭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타일 바닥이라 해변 다녀오면 어쩔 수 없이 모래가 묻어올 수밖에 없는데 카펫보다는 청소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청결면에서도 만족스럽더라고요. 침대 맞은편으로는 TV와 미니바가 있습니다. 미니바에는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과 캡슐, 또 각종 잔들과 무료로 제공되는 스낵이, 냉장고에도 무료 소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냉장고 크기가 작다는 건데 하와이는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장박시 물과 음료를 보관하기에는 공간이 영 부족하더라고요. 발코니도 있는데요. 의자와 테이블이 있어서 저녁에 맥주 한잔하며 별 보던 순간이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욕실은 왼편에는 드레스룸과 문으로 분리된 화장실 공간이, 오른편에는 세면 공간, 또 그 뒤로 샤워 공간이 분리된 구조로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이 일부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샤워를 하게 되면 물이 세면대 바닥 쪽으로 새더라고요. 어메니티는 칫솔, 치약, 가글, 그리고 하와이 오가닉 브랜드 말리의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바디로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이 코코넛 바닐라 향으로 휴양지스럽기는 했지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다즈 마우이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사단으로 설계된 이 수영장입니다. 숨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풍경인데요. 2층, 3층, 4층 풀은 주로 성인분들이, 1층은 아이 있는 가족분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선베드는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아침 일찍부터 자리 잡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반면 수영장은 여유가 넘칩니다. 수영하는 분들 오히려 보기가 어렵고 살짝 문화 충격인 건 물속에서 서서 와인 마시며 전자책 읽으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친이 여친 사진 찍어주느라 애쓰는 건 동서양 똑같았습니다. 수영장 1층에서는 안다즈 프라이빗 비치인 모카푸 비치로 바로 이어집니다. 오전에는 파도가 잔잔하니 수영하기 좋고 대각선으로 보이는 마우이 북서편 섬의 모습 덕분에 이국적인 느낌도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해변 선베드에 누워서 파도 소리 들으며 선선한 바람 느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서쪽이라 일몰을 즐기기에도 좋고 사진도 정말 잘 나옵니다.
또 이 해변 북쪽으로는 케아와 카푸 비치, 남쪽으로는 울루아 비치로 모두 이어져 있어서 산책 다녀오기에도 좋고, 울루아 비치는 제가 찾아다닌 스노클링 스팟 중에서 두 번째로 좋았던 곳입니다. 물고기도 많고 알려진 스팟이 아니라 사람도 적고 주차에 번거로움도 없으니 굳이 멀리 갈 필요 없겠더라고요. 안다스마오이에는 액티비티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카약, 패들보드와 같은 수상 액티비티와 해변 옆에 잔디 위에서 배우는 요가, 필라테스, 훌라 레슨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훌라 레슨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비록 아빠는 엄마 사진 찍느라 바쁘셨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셨다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가도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잔디 위에서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어찌나 프로페셔널하신지 정말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눈 감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4명이서 듣다가 3명이 중간에 도망갔고 결국 선생님이 눈 떴을 때 저만 남았다는 사실. 코어 단련은 확실합니다. 피트니스도 물론 있고 테크노짐 기구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손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다즈마우이 조식은 카아나 키친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음식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여러 종류의 건강 주스, 샐러드, 과일, 야채를 포함해 정말 신선했던 건강한 음식부터 계란 요리, 햄 소세지류, 팬케이크, 프렌치 토스트를 포함한 조식에 빠질 수 없는 메뉴와 빵의 진심인 미국답게 칼로리 폭발할 것 같은 브레드류, 또 김치볶음밥에 일본식 미소국을 포함해 따뜻한 음식도 있어서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박하는 동안 내내 먹었는데 따뜻한 요리류와 볶음밥, 브레드류가 조금씩 바뀌어서 질리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음식의 신선함, 퀄리티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파란 하늘과 야자수 보면서 밥 먹는 게 힐링 그 자체였네요. 놀러와서 저녁에 한 잔 안 하면 섭섭한데요. 4층 수영장 옆에 레후아 바가 있습니다. 저녁이면 라이브 공연도 하고 모닥불도 피워져 있어서 따뜻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요. 음식도 버거, 튀김류에 하와이 음식인 포케까지 맛도 좋아서 가볍게 저녁 먹기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호텔 내 레스토랑으로 조식 외에 석식 단품을 즐길 수 있는 카아나 키친, 1층 수영장과 비치를 끼고 있는 일식 모리모토도 있습니다. 렌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안다즈마오이는 셀프 주차 불가하고 무조건 발렛입니다. 발렛비는 하루에 택스 제외하고 $45. 직원분이 차 가져다 주실 때마다 또 $2-3 드리면 깨지는 돈이 적지는 않죠. 또 리조트피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리조트피도 택스 제외하고 $45입니다. 택스 포함하면 리조트피, 발렛비로 하루에 $100는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 안다즈마오이는 동남아 지역 호텔들에 비해 가성비도 떨어지고 또 부담스러운 비용인 것은 맞지만 하와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또 독보적인 수영장과 프라이빗 비치,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어서 신혼여행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을 때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